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목으로 아열대 과수를 육성하기 위한 아열대 과수 연구회 총회 및 스마트 농업 교육을 지난 29일 농업인 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. 이날 총회는 조영숙 원장, 박치성 회장 등 연구회 임원과 회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아열대 과수 고품질 생산과 판매, 유통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핵심 재배 기술을 교육했습니다. 경북도는 2021년부터 경상북도 아열대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아열대 과수를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. 기술원에서는 농가 선호도가 높은 한라봉, 레드향, 애플망고 세 과종에 대한 재배 기술 매뉴얼을 보급했으며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 세 곳 1.2헥타르를 추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. 경북도 내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은 지난해 158농가 39헥타르에서 올해 174농가 44헥타르로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